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객과 승무원 166명을 태운 중국 민항기가 오늘 오전 이곳 경남 김해공항 인근 신어산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3분 부산 김해공항으로 접근하던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보잉 767 여객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세동강이 났습니다. 한국인 승객 136명과 중국인 승객 18명, 승무원 11명 등 166명의 생사가 순식간에 갈렸습니다. 아수라장에서 구조된 생존자는 현재까지 39명, 106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2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험준한 지형과 짙은 안개, 거기다 사고 기체에서 뿜어내는 화염과 연기 때문에 구조 작업은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착륙 허가를 받고 김해 공항으로 하강하다 갑자기 교신이 끊겼습니다. 네, 오늘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해발 250m를 달려온 구조대원들은 숨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항공기 파편과 나무 사이에서 신음하는 생존자들을 들것에 묶은 뒤 곧바로 산 아래로 이송합니다. 산산조각난 항공기와 함께 사망자와 생존자들은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반경 300m 일대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특히 항공유가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와 연기가 안개와 섞이면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악천으로 구조 헬기의 현장 접근마저 어려워 구조 작업은 거의 대원들의 손발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사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 승객과 승무원 166명을 태운 중국 국제항공 소속 보잉 767기가 북경공항을 이륙합니다. 오전 11시 7분 비행기는 짙은 안개에 쌓인 김해공항 상공에 도착합니다. 일단 바다 쪽으로 빠져나간 항공기는 활주로 접근을 위해 고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1500피트 지점까지 내려온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착륙하려고 활주로를 오른쪽으로 보면서 선회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21분에 교신을 마지막으로 보잉 767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김해공항 인근의 대하아파트 주민들은 여객기 한 대가 15층 건물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잇따라 약 1km 뒤편에 있는 해발 800m 신어산 중턱에선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인 기수 상승 시도를 보여주듯이 꼬리 부분부터 지면과 충돌한 보잉 767기는 소나무 숲 위를 미끄러지다시피 하며 멈춰섰습니다. 오늘 추락한 항공기의 조종사와 김해공항 관제탑의 마지막 교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종사가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혼돈한 듯한 대목이 있습니다. 추락하기 3분 전인 오전 11시 20분 15초 사고 항공기의 조종사는 오른쪽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다고 관제탑에 말했습니다. 관제탑은 선회 지점에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조종사는 윌코, 즉 알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5초 뒤 관제탑은 착륙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종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관제탑은 어떻게 할 건지 의도를 말해달라고 다시 물었지만 조종사의 대답은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침묵이 있었던 시간은 약 20초 정도. 조종사의 침묵이 끝난 시간은 11시 21분 05초. 현재 위치를 말하라는 관제탑의 다그침에 마침내 조종사는 최종 선회 지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항공기는 2분 뒤 곧 추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고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까지 다 도착했고 또 김해공항의 관제탑에서는 분명히 착륙해도 좋다는 착륙 허가를 내렸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가.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항로 이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북측 항로를 이탈한 것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은 활주로에서 정북방으로 4.5km 떨어진 신어산 자락이지만 정상 항로는 활주로에서 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추락 당시 김해공항에는 호위주의보에 짙은 안개까지 꼈지만
착륙 허가에 문제는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이번에 사고를 낸 중국 민항기 보잉 767기는 중국 정부가 지난 82년부터 운항해온 아주 나이 든 항공기였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81년 제작돼 21년 동안 4만 시간 가까이 비행했습니다. 항공기 경제 수명을 거의 다한 노령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85년에 이 비행기를 구입해 운항해오다 베이징 김해 노선에는 12일 전인 지난 3일부터 투입했습니다. 네, 이번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을 사람. 기장 경력 1년에 31살 우신루 기장이겠는데 우 기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생존한 3명의 승무원 가운데에는 기장 우신루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비행학교 출신인 우 씨는 올해 31살. 항공기 기장이 된 지 1년 됐습니다. 게다가 서클링, 즉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짧은 거리에서 회전시키는 선회 비행은 처음 해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전 160여 명의 많은 사상자를 냈던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김해공항은 호우주의보에 안개까지 껴 있었습니다. 델타급 항공기로 분류되는 보잉 767기는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기는 델타급이 아닌 찰리급 항공기로 관제탑에 보고하고 착륙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구름 속을 달리던 항공기는 비행구역을 이탈해 추락했습니다. 기장은 착륙 전에 김해공항의 지형과 선회 접근 요령에 대해 승무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 생략했습니다. 활주로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서둘러 기술을 들어 안전 고도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유족회에서는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미확인 유골의 수습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시신은 빨리 지금 납골당에 안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3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중국 측이 지금 해주기로 했으니까. 비행기가 산산이 뜯겨져 나간 사고 현장이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사고 현장을 둘러본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겪었을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할머니는 하염없이 아들 이름을 불러보지만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만 더합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사고가 난 신어산 자락은 이들의 통곡 소리로 하루 종일 메아리쳤습니다.